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전거 폐타이어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두 개씩 교체하시는 거면은 그냥 자르거나 접어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면 되는데요. 자전거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대량으로 타이어를 교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귀찮으실 거예요. 손도 많이 가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계속 쌓아둘 수만 없거든요. 제가 오늘 하는 방법은 손이 최대한 적게 가고 효율적으로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샵에서 버린다 그러면은 일반 쓰레기 봉투는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특수용으로 되어 있는 포대자루에다가 버리시는 게 좋은데 이게 금액이 하나에 5,100원이에요. 50리터인데. 그런데 얘네들을 이 상태로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몇개 들어가지 않고선 이 포대가 꽉찰 거예요. 케블라 비드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케블라가 들어있으니까 접으면 부피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 안쪽에 와이어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잘 접히지도 않고요. 커터기를 가지고 양쪽 비드를 끊어줄게요.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이 비드를 해체를 할 거예요. 해체를 한다는 게말 그대로 걷어낼 거예요. 이 비드만. 이렇게 나오죠. 이 나와 있는 부분을 칼로 쭉 발라낼 거예요. 한쪽을 빼냈고요. 맞은편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타이어는 한 번만 자를게요. 준비는 다 됐고요. 이 비싼 포대자루가 있죠? 이 와이어 비드를 이렇게 말아서 이 포대 안에서 텐트같이 펼쳐지게 할 거예요. 틀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비드가 안쪽에서 펼쳐졌어요. 통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타이어는 이렇게 말아주세요. 비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말릴 수가 있어요. 말리는 것도 되게 잘 말립니다. 이렇게 말아서 테이프로 한 번만 쳐줄게요. 이렇게 해서 바닥부터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대자루에 빈 공간 없이 꽉 채워서 이거 하나를 다 채울 수가 있겠죠? 제가 전에 올린 영상 중에 튜브를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 게 있는데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량으로 있을 때. 이렇게 공기 주입구를 다 잘라줍니다. 그리고 튜브를 반으로 잘라줄게요. 그냥 가위로 중간 정도 된다 생각하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잘라준 다음에는요, 여기를 묶어주세요. 밴드를 만들 겁니다. 밴드를 만들어서 폐지를 수거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길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유모차나 리어카에 이렇게 묶을 때 탄탄하게 묶을 수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나가시는 어르신이 있으면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폐타이어와 그리고 튜브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어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